2주 후.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 높여 모리스 레스터의 모든 발언이 거짓이라고 호소하다. 쿠첼라에서 단순 포진이 발발했을 가능성이 있어. 쿠첼라 페스티벌이 시애틀 관광사업에서 주요 활력소가 될 것임을 증명하다. 안녕. 드디어 돌아왔구나. 다들 안녕? 안녕, 프레야. 야. 야. 오늘은 특히나 행복해 보이는 손님이 있군요. 물론이지. 잘 됐어? 통과됐지. 와, 축하드려요. 축하해. 하하,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? 내 반응을 통해 판단한 건데 매우 기쁜 단계와 극단적인 마약 복용 단계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네. 그래, 정확하게 맞췄어. 하나님 세상에. 초안을 보여줬을 때 반응이 어땠어? 놀랍게도 말이야, 좋아하더라고. 우와, 최고의 결과네. 그치, 나도 알아. 나도 놀랐다니까. 내게 만약에 책이 팔리면 당연히 두 번째 책도 인쇄해주겠다고 하더라고. 어우, 정말 잘 됐네. 그나저나 책에 관련된 일은 이제 쉬엄쉬엄 생각하려고. 그 사람들이 책을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1년을 제시했거든. 매달 피드백 세션을 갖는 조건으로 말이지. 전문적이고 괜찮네. 당연하지. 업계 최고 출판사니까. 내 얘기는 이만 됐고, 카페는 어떻게 돼가? 잘 되어 가지. 최근에 새로운 손님들 때문에 부쩍 늘어서. 물론 거기에 단골 손님들까지 있지. 내가 들은 바로는 하이드 씨가 일본에서 돌아왔다던데? 응. 선물도 조금 가져오셨더라고. 내 선물은 어디 있는데? 그건 잘 모르겠네. 하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. 선물은 항상 직접 주는 편이라고. 놓친내만의 방식이 있다 이건가? 거기 여성분들은 어때요? 아주 좋죠.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게 페스티벌이 있기 전이었나요? 네, 둘이서 쿠첼라에 가기로 했었거든요. 우와! 완전 엉망인 행사였어요. 맞아요, 3시간 동안 행사장에 있었더니 피곤해 죽겠더라고요.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갔는데요? 정처 없이 걷다가 타운샌드 항구에 도착했어요. 거긴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유서 깊은 장소를 탐험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일 줄 몰랐어요. 아, 맞아요.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, 아쿠아. 둘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아, 이런. 고마워요. 행사 도중에 찍은 사진이죠? 아하, 아니요. 맥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. 일본식 스티커 사진 부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서 사진을 찍었죠. 그쪽도 맥스에 간 거예요, 버틀? 네. 부스를 세팅하는데 도움을 줬죠. 고마워요. 그놈의 고맙단 소리 좀 그만해요. 그나저나 혹시 니씨에 대해서 들은 사람 있어요? 아니요. 저도 들은 적이 없네요. 니씨가 두 장의 엽서를 보내긴 했어. 아, 정말로? 응, 하나는 쿠첼라에서 온 거고.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. 왜 하필 엽서래?
살 생각을 어찌 알겠어? 두 번째 엽서는 어디서 왔는데? 뉴욕에서 왔었어. 뭐라고? 그 사람이 뉴욕에서 뭘 한다는 거야? 누가 알겠어? 임무 때문에 간 거겠지. 아, 그래. 그렇겠지. 뉴욕이라면 더 가능성이 있겠다. 그나저나 여러분, 우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왜 그래요? 벌써 가게요? 프로야 씨가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. 게다가 내일도 일을 해야 해서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 책이 잘 되면 좋겠네요. 고마워요. 나중에 봐요, 피터. 나중에 또 봐요. 저 둘 처음 봤을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걸? 실제로 행복하고.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에게 편한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. 맞아. 그나저나 그쪽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미안해요, 베일리스티. 하, 신경 쓰지 마요. 전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니까요. 오늘은 혼자 온 건가요? 아니요, 루아를 기다리고 있어요. 따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. 이렇게 밤늦게요? 네, 지난 며칠간 야근을 했더라고요. 두 분은 어떻게 돼가요? 꽤 좋아요. 사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다음 달 처음으로 같이 살 계획이거든요. 우와, 축하해요. 하지만 루아는 룸메이트와 살고 있지 않아요? 새로운 집을 구했거든요. 최근에 승진도 해서요. 루아의 회사가 아파트를 제공해 줬어요. 우와, 직장에서 정말 잘 나가나 봐요. 글쎄요, 저보다 많이 버니까요. 그 문장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, 베일리스? 다른 프리랜서 친구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. 아, 루아가 오는군요. 아, 베일리스, 진짜 미안해.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. 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. 자기야, 괜찮아. 프레아가 피터씨가 심심하지 않게 해줬거든. 아, 안녕 프레아. 그리고 피터씨, 인사 없이 들이닥쳐서 미안해. 요즘은 어때? 모든 게 끝내주게 잘 되어간다고 할 수 있지. 하지만 그쪽 둘보다는 아니야, 이 사랑꾼 같으니. 벌써 프레한테 또 말한 거야? 이사할 거라는 부분만. 베일리스가 말한 것처럼 다음 달부터 같이 살 계획이에요. 어디로 갔는데? 멀리는 아니고, 그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소라서 회사가 이제 출퇴근 비용을 최선으로 하기를 원해서 말이야. 당장다 보니 생각이 깊네. 그 말은 회사가 추가 택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된다는 뜻이니까. 아, 그러네. 그것도 포함해서. 그 말은 우리가 이 카페에서 더 자주 올 수 있겠다는 뜻이기도 해. 좋은 지적이야. 우리가 이 카페에 빚진 게 많으니까 말이야. 아, 신경 쓰지 마세요. 두 사람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어. 응? 뭔데?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내 부모님에게서 베일리스 씨를 소개시켜줄 생각이었잖아. 그건 어떻게 됐어? 하, 이런. 아버지가 절 죽이지는 않았죠. 그건 분명해요. 야, 적어도 아빠가 점심은 같이 먹게 해줬잖아. 내 말 믿어. 절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. 나도 알지. 글쎄, 적어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니까. 그것만 들어도 사실로 충분하지. 좋은 시작이니까.
그럼 좋은 시작이고 말고. 그나저나 베이비스, 이제 갈 시간이야.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 부분을 놓칠 거야. 둘이 어딜 가려고? 오늘은 심야 영화에서 풀 메타 컴플렉트를 볼 생각이거든. 내가 FMC를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, 루아?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아해. 아니, 내 항상 내가 게임할 때 구경해놓고 널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, 게임이 아니라. 아까 머트 씨를 소개시켜줄까 그랬네요, 베일리스. 그 사람이 그 게임의 제작사에서 일하거든요. 아, 정말요? 아, 이런, 이 카페에서 자주 와야겠네요. 아마 다시 보게 되겠죠, 언젠가는요. 분명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저리 가요, 이 사랑꾼들. 영화 앞부분 놓치지 말고요. 그래요, 나중에 또 봅시다, 프레야. 안녕히 계세요, 피터. 즐거운 영화 되세요. 드디어 갔네.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. 저 둘의 여정은 아직 갈 길이 멀어. 아마 힘든 일이 많을 거야. 하지만 여전히 걸어가고 있어. 맞아. 저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쓸 생각이야? 있는 그대로 써야지.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워. 드라마틱한 요소도 충분하고. 그래.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. 그나저나. 응? 그 눈빛은 뭐야? 아직 이 카페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잖아. 그 친구들은 어때? 내가 안 온 지 열흘밖에 안 됐거든. 뭘 더 기대하는 거야? 아니, 그 사람들을 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알잖아. 뭐 글쎄, 단골 손님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. 말해줘, 말해줘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?